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고 있는데요. 제약바이오 업종은 올해부터 신약 관련한 그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M&A라든지 기술 거래가 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입니다. 먼저 전반적인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코스피 의약 업종이 한 19.8% 그리고 코스닥 제약 업종이 34.8% 하락했는데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코스닥은 거의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올해는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올해 그 성장주의 반등이 의외로 좀 강할 수도 있고요. 여기에 지금 작년에는 좀 소극적이었던 M&A와 기술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. 먼저 그 성장주 반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더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기대감이 나타날수록 성장주에 대한 반등 기대감 역시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그 M&A와 기술 거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사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침체로 바이오 기업들의 그 IPO나 뭐 투자 유치가 좀 어려워진 관계로 자금 조달이 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M&A와 적극적인 기술 수출을 선택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사실 글로벌 빅파나도 지금 상당히 자금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M&A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결국 상생을 위한 M&A 시장 활성화가 나타난 것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로 그 올해 이벤트들에 대한 파급력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이벤트들이 보통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조금 확대되고 있고요. 여기에 팬데믹 기간과는 달리 임상 모집도 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올해 발표되는 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도 실적이 사실 핵심 키워드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 업종 같은 건 실적과는 무관한 임상 스케줄이라든지 기술 수출이 주가 상승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의외로 또 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 같은 경우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원금이 좀 만기가 도래한 그런 종목들은 일단 조금 좀 신중한 관점에서 좀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? 네, 오늘은 RP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RP바이오는 2016년 그 RP코프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도 작년 9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. 우루사와 같은 연질 캡슐 전문 제조 기업인데요. 국내 점유율 1위에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. 그리고 일반 의약품과 건기식 합쳐서 한 1,100여 종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 의약품 제형 중에서 연질 캡슐은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형태인데요. 특히 코로나 이후에 선호도가 좀 더 강해지면서 사용 비중도 크게 확대 중에 있습니다. 이런 사용 비중 확대가 결국은 국내 1위 RP바이오에게 주문량 확대로 나타나면서 내년 4월까지 주문이 이미 마감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수요에 대응해서 1분기부터 500억 캐파의 그런 생산량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올해도 신공장을 세 번째로 건설할 계획도 있습니다. 이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 역시도 급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도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일단 작년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7% 증가한 128억 원인데 영업이익률은 9.2%로 한 4%포인트 이상 훌쩍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. 회사 측에서 올해 가이던스로 220억 원 영업이익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문을 확보했던 양과 또 생산 캐파를 또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달성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상 영업이익 순이익을 역으로 추산해 보면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은 한 PER 7.3배 수준으로서 지금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평가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현재는 시총 사이즈가 매우 작아서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이 좀 어렵겠지만 향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기관 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즈로 클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장기적인 기술적 지표를 좀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상승 여력도 높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시면
좋을 것 같습니다. 목표가는 17,500원, 손절가는 13,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RP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특히나 RP바이오라는 이 기업은요,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는 7배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요. 일단 목표 주가는 17,5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.